안녕하세요 여러분, 길민준입니다. 오늘 제가 편집자를 하나 뽑았는데 편집자가 영상 하나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근데 기대되네요. 늘 항상 제가 편집을 했는데 처음으로 편집자가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그 영상을 아니 편집자님 이게 뭐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 저작권 안 지켜요? 기본 중에 기본인 거 아니에요? 저작물을 만들 때 저작권을 지켜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저작권을 지키지 않는 것은 창작을 죽이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편집을 하기 전에 저작권부터 배우셔야겠어요. 제가 저작권을 배우는 아주 좋은 데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배워봐요. 일단 온라인 저작권 교육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격 저작권 아카데미는 자신이 평소에 궁금했다던가 자신이 필요한 지식들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름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수강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돼요. 요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쉽게 저작권을 배울 수 있는데 아직도 저작권을 안 지키는 사람은 없겠죠.